유기농 비료 하시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. 손님들이 아니면 고객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내용들. 이거 유기농 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유기농 비료가 독특해요.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비료가 아니고 사람이나 동물이 먹었을 때 전혀 해롭지 않은 것으로만 원재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특하죠. 독특하면서도 일단 사람이나 동물한테 해롭지 않으니까 지구상에 환경이 좀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요. 그런 비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접하지 않다 보니까 쉽게 사용을 하고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일반적인 비료가 아니니까 어려워요. 가격이 많이 비싸요? 일반 비료보다? 사람들의 개념이 일반 유기질 비료나 유학비료 뭐 이런 비료들이 조금 비싸다 하면은 9천원 만원 주에 한 포예요. 20kg 한 포예요. 네. 근데 저희 비료는 15kg인데도 불구하고 2만원이에요.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비싸요.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비료 싸디싼 뭐 8천원, 9천원도 싼 게 아니고 굉장히 비싼 비료지만 그 비료를 세포, 내포 쓰는 동안에 이 합포만 써도 그만한 효과, 더 이상의 효과를 가져와요. 경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무게가 덜 나가면서도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비료를 썼던 게 훨씬 더 이익이죠.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몰라. 한 포에 무조건 2만원, 그 가격만 생각하는 단가만 비싸다는 개념만 생각해요.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50평에 사용하는 비료 그러면 50평에 세포 내포 쓰던 비료들을 이거는 한 포만 써도 되거든요. 왜 엄청 싼 거예요.